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 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 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 4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면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 화폐 예산 정부가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에 3분지 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 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